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프로당구 투어 그첫 번째 대회 개막전이죠. 블루원 리조트 LPBA 챔피언십 PBA 128강 예선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에드리펜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허문범. 첫 번째, 두 번째 시즌 내내 1부 투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레펜스 선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시즌 드림 투어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서 절치부심에서 올라온 허문범 두 선수의 경기 1대1로 아주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서 기사회생을 했던 허문범 선수가 3세트 초구 잡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3-6-8의 포메이션 첫 세트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성욱 선수가 2.727로 현재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 랭킹. 자, 파이브로 뒤로 봤어요. 코너를 바짝 돌아서 자, 이게 살짝 빠져나갔어요. 네. 자, 이 공격이 지금 공은 뒤로 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1세트와 똑같은 느낌으로 공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회전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네. 네. 똑같이 쳤다면 오히려 약간은 짧아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많이 회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갔다. 네. 네. 레펜스 선수 입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입니다. 아, 지금 배치가 투뱅크입니다. 네. 오. 지금 이 선수들도 PBA 무대에서 3세트 경기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긴장감이 크겠죠. 네. 3세트는 마지막 세트지만 15점 경기. 저 허문범 선수 팔이 조금 더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2세트에서도 비껴치기 대회전에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줬었는데 네. 일단 지금은 긴장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지나가 버렸어요. 네. 지금 뭐 회전 전달이 잘 안 된 걸까요? 두께가 잘못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각도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회전력을 줄인 건데 네. 그게 좀 너무 많이 줄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2세트에서 보여줬던 비껴치기 대회전의 그런 스트롱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네. 긴장감이 크다는 얘기고요. 한 경기 안에서도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그렇죠. 좋다가 네. 그게 또 세트제의 묘미겠죠. 아, 지금은 각도 형성을 아예 못했습니다. 네. 레펜 선수도 이렇게 차이나는 거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에는 별로 타격감은 없어 보이지만 두께도 두께고 당점도 마찬가지로 좀 미스가 있었죠. 자,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내공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지금 이 공도 리플레이에서 담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회전력을 잘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네. 큐선이 많이 비틀어졌어요. 아무래도 뭐 내공의 위치 자체가 편하게 회전 다 주고 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네. 레일에 수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력을 살리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좀 억지로 살리려다 보니까 네. 두께가 미스가 나버리고 말았죠. 더블 쿠션. 이 공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야 됩니다. 뒤에 공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깊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여유가 네, 더 있었어요. 좀 부족했죠. 네. 두 선수 나란히 사면서 공타로 3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 깊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원쿠션 이후에 약간의 라운드를 형성시켜줘야지만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이 좀 뻣뻣하게 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죽어서 네. 진행된다는 느낌? 맞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긴장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엎돌리기 이거는 너무 큽니다. 네. 앞서 나왔던 3이닝까지의 공들은 배치가 좀 어려웠고 치기가 쉽지 않은 공들이었고 네. 지금 이 배치는 이제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짧게 지나갔네요. 네. 긴장감을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세트스코어 1대1에서 누가 먼저 득점을 하면서 균형을 깨고 달아날 것인지. 각도를 그대로 돌아서 네, 지나갑니다. 네, 포쿠션으로 보기에는 각도 형성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3쿠션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포로 맞지는 않았지만 공은 그 라인 그대로 따라가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빨간 공 더블 쿠션을 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배치가 좀 껄끄러워 보이지만 지금은 뒤에 공을 투뱅크를 보는 것 같아요. 맞나요? 각도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죠, 투뱅크. 자, 아, 이 공이 멈춥니다. 진행은 안 되고 빙글빙글 동률기만 하는 하얀 공. 아, 잘 원, 투, 쓰리 다 됐는데 잘 친 공인데 아 정말 아쉽네요. 이 공이 앞에서 멈춰버렸어요. 이러면 상대 선수에게 그냥 쓰리뱅크 하나 넘겨주는 골이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각도를 만들기에 가장 부담스럽다는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이긴 한데 출발 위치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출발 위치도 좋고 이적구 위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길게 나갔어요. 네, 뒤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스타트 점수를 끊어내는 선수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자, 레펜 선수가 이 공이 짧게 올 수 있다라는 원쿠션이 좀 코너에 가깝기 때문에 짧게 올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놓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한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선수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치기 좋은 공도 놓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이 세트에서 좋은 공격 보여줬던 압둘리게 스핀볼인데 지금 선수 모두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네.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치는 공마다 계속 안 들어간다는 건 지금 결코 편안하게 샷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의도대로 공을 못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펜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습니다. 완벽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회전력을 조금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충분히 짧게 형성시킬 수 있는 기울기이고 이적구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이적구가 빠질 데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적구 위치고요. 아예 짧게 네, 이거는 뭐 각도 형성은 네. 어떻게 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이 득점 이후에 득점은 이제 무난하게 잘 만들어냈는데 득점 이후에 공이 좋지 않습니다. 레펜스 선수라면 뭐 비껴치기 약간 불편해도 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정 불편한다면 앞돌리기도 정교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큐거리가 좀 안 좋아요. 비켜치기를 치기에 있어서 자, 타임아웃 하죠. 세트별 타임아웃 모두 다 쓰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돌리기를 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되게 날카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3쿠션 지점이 코너 깊숙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코너에 근접해야 되고 조금은 회전력이 살려 있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앞돌리기 이렇게 느슨하게 들어가면은 각도가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앞돌리기가 절대로 쉬운 배치가 아닌 게 조금은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과도한 긴장감에 약간은 날이 무뎌진 듯한 레펜스 선수의 앞돌리기. 아, 어려운데요.
힘이 있을까요? 이거 안 들어가면 또 뱅크샷을 아, 지금 줄 서로, 수도 있는데 네, 양 선수로 공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아까 투뱅크도 그렇고 정말 힘이 저만큼 없어갖고 안 맞는 공들이 계속 나오면은 진짜 이게 기운 빠지거든요. 네. 50 정도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50 출발이네요. 네. 코너를 노리고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긴 듯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두께를 맞추기가 네. 네, 쉽지가 않죠. 50 라인으로 언저리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키스가 나고 어디에서는 키스가 절묘하게 안 나고 그렇죠. 정말 운 나쁘면 저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네, 일적구가 얇게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려웠죠. 레펜스 선수 입장에서도 아,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못 잡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살리지 못하고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만은 않은 공이에요. 바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올라와서도 어렵습니다. 뭐 누가 봐도 되게 쉬워 보이는 공이잖아요. 근데 내 공이 붙어 있고 각도를 조금이라도 길게 만들어야지 지금 득점이 될 수 있는 공이에요. 네. 그렇다고 아예 짧게 치기에도 쉽지 않은 공이었고 네. 지금 혼자서 허무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쉬운 공, 쉽지 않은 공 구분이 사실 좀 무의미한 게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마지막 세트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8이닝이 지나가는 동안 네. 두 선수가 아예 득점을 아 지금 좀 완벽한 찬스볼이 하나 와서 4, 5점 정도의 득점이 확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좀 이 긴장감이 풀릴 것 같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듯한 당황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좀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와 이게 아, 또 길게 넘어가네요. 또 길게 넘어가네요. 네. 허문범 선수 지금 3세트 시작하고 9이닝 동안 공타. 지금 허문범 선수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쳐야 된다. 근데 괜찮은 공이 왔네. 꼭 쳐야 되는데 근데 또 놓치면 아 이걸 어떡하지?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실수가 누적되고 또 실수가 누적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방송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네. 지금 9이닝 동안 공타를 하고 있는 거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팬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계속 들 거고요. 앞돌리기 레펜스 선수가 어렵게 한 점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레펜스 선수는 포지션 플레이를 노릴 수 있는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어요. 약간의 데미지가 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멘탈에 대한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지금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냥 저 길이 가장 먼저 보이는 뭐 숨 쉬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당구가 몸에 배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배치는 잘 빠졌어요. 좋아요. 자, 사이 공간도 별로 없죠. 네, 했죠. 다음 공도 계속 좋습니다. 또 선수들에 따라서는 정말 환상적인 샷을 보여주면서 팔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 레펜스 선수처럼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내 의도대로 보내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감각을 끌어올리는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줄넘기를 길게 보내든 직접 보내든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레펜스 선수도 굉장히 불안하게 계속 쳐다봤어요. 네, 저 지금 말을 하다가 말을 딱 멈췄던 게 네. 상당히 지금 불안했거든요. 전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끄트머리에 살짝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옆돌리기거든요. 자, 키스를 잘 컨트롤 해야 되고요. 일단은 자, 키스 컨트롤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줄이는 데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던 그 구간 이번엔 완벽하게 네,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지금 키스를 빼고 갔어요. 지금 저렇게 이제 일자코가 가까이 있을 때 두꺼운 두께를 쳤을 때 분리각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샷 스피드 조절로, 샷 속도 조절로 컨트롤 한 거죠. 연속 득점 4점 정도면 엉망이 됐던 내 감각 깨울 수 있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배치가 쉽지만 않습니다. 이 공도 마찬가지죠. 적당하게 원 쿠션 지점까지 끌어놔야 된다라는. 쉽지 않죠. 네, 네. 짧게 이게 돌아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각도가 될지. 아, 좀 더 빨리 멈췄다면 허문범 선수에게 넣어치기 참 좋은 공이 갈 뻔했는데요. 지금도 넣어치기를 쳐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각도에서 힘듭니다. 아, 일단 자세가 안 나오겠네요. 네, 자세도 쉽지 않은데. 자, 지금 치는데요? 근데 노리고 있습니다. 네. 두껍게 맞아야겠죠. 상단 당점을 이용한 복구 현상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은 3뱅크를 선택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려웠어요. PBA 투어 시즌권을 따내면서 이제 당당히 일부 투어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된 이후에 처음 맞는 경기. 굉장히 치열하고 험난한 경기입니다. 허문범 선수. 일단 레펜 선수에게도 공이 찬스볼 형태로 온 것 같진 않아요.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뒤쪽 공간을 노리는 거죠. 뒤쪽 공간 파이브인데 안 길어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 길게 연성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공 쓰는 게 좀 답답하네요. 이번 세트에서는 레펜스 선수도 의도적인 세이프티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이 조금 이제부터 까다롭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허문범 선수에게 좋은 공들 여러 차례 갔는데 실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도 근데 3뱅크가 일단은 자세가 좀 안 나오고 원쿠션 지장과의 거리가 좀 가까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문제는 감각과 자신감인데. 네. 큐각이 조금 생겨있기 때문에 노란공 때문에 큐각이 좀 생겨있기 때문에 각도가 좀 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큐선이 들려있으면 커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야! 아, 좋습니다. 네. 허문범 선수가 3세트에 처음 만들어낸 득점 3뱅크 2점짜리입니다. 점 이후에도 배치가 일단은 회전력 조절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비껴치기긴 해요. 네. 쓰리 쿠션 지점은 평소에 이제 훈련을 많이 했을 법한 딱 그런 지점인데요. 네, 가운데 센터 지점이죠. 네. 아, 이게 아, 지금은 넘어갔어요. 네. 저렇게 긴 비거리를 갖게 되는 공들은 조금의 밀림만으로도 각도 형성이 상당히 바뀌어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일적구를 막고 진행하는 각도가 조금 밀려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짧아져 버렸죠. 네. 야, 길게 대회전을 보내줬는데요. 에드레펜스의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약간 짧은 쪽으로 가면서 안 들어갔고 이번에도 공 반대편으로 가면서 상당히 와, 까다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길게 뽑아줬는데 결국은 짧아졌어요. 네. 마지막에 속도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회전력이 못 살아줬거든요. 원뱅크를 두껍게 키스를 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허문범 선수도 이걸 두껍게 키스를 빼고 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 의식을 많이 한 거예요. 네. 키스를 앞쪽으로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노리는 건 맞았었거든요. 너무 두껍게 형성됐죠. 연속해서 지금 뱅크샷 기회가 계속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바늘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뱅크샷을 노려야 하는 허문범 선수는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에드리펜 선수는 이 배치를 뱅크샷을 노리지 않고 옆돌리기를 길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돌고 있죠? 네, 들어갔습니다. 12이닝에 6대2. 아, 지금 도대체 상당히 어렵네요.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되는 공이고요. 아, 두께 정말 멋집니다. 네. 네. 공은 붙지는 않았고 멀리 있는 공은 별 매력적이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가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각도를 길게 만들려면은 저 흰 공을 좀 얇은 듯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원뱅크를 선택하네요. 어차피 어려우면 2점짜리 가는 게 아, 이거 지금 각도 형성이 와 좋습니다. 저길만 계속 본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 다 보다가 결국은 마지못해 선택을 한 거고 타이머도 쓸 수 없었거든요. 네. 아, 지금은 그런데 이 공이 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저 원뱅크 넣어치기를 할 때 저렇게 얇은 듯한 두께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네. 지금 저 공을 직접 맞추겠다는 건가요? 어, 이렇게요. 아, 정말 멋집니다. 이게 되네요. 네, 스핀볼도 아닌데요. 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 공인데 저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쳐서 저렇게 맞춰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 정말 멋집니다. 앞서 넣어치기도 그렇고 이번 옆돌리기도 그렇고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옆돌리기보다는 뒤돌려치기 각도를 만드는 게 당점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로 가죠. 어, 지금 회전력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아예 짧게 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좀 부족했죠. 네. 오, 키스가 나서 들어갈 뻔했습니다. 에드리펜 선수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9이닝에 4점, 또 이번 이닝에는 뱅크샷 포함해서 5점 득점하면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대2. 지금 이제 완벽하게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허문 선수가 여기서 찬스를 좀 살려줘야 돼요. 네, 1점 득점은 무난하게 거의 잡혀 있을 수 있는 공이고 여기에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당점을 낮추고 각도를 살짝만 뽑아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뽑히면 또 코너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키스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자구가 불안불안하게 가더니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네. 진공은 이제 본인 생각보다 좀 많이 뽑힌 것 같아요.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직접 맞았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아슬아슬했죠. 네, 아슬아슬했었을 것 네. 같습니다. 본인 의도보다는 좀 많이 뽑혔습니다. 남은 점수 5점. 흰공. 지금은 1적구를 치워버렸습니다. 네. 2적구를요. 레펜스 선수도 1적구가 저렇게 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죠. 생각은 했는데 좀 두껍게 네.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공이 먼저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내공 오는 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 지금은 각도 정말 잘 만들어줬죠. 빗겨치기로 한 점 따라붙는 허문범 선수. 빌림을 완벽하게 이용해줬어요. 1적구를 맞고 난 다음에 원쿠션을 향해 날아갈 때 상당히 밀림을 잘 만들어줬고요. 앞서 밀림 제어가 안 돼서 빗겨치기를 한번 놓쳤던 허문범 선수가 이번엔 밀림을 완벽하게 이용을 하면서 득점으로 이뤄냅니다. 뒤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죠. 지금은 좀 많이 끌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살짝 길게 넘어갑니다. 허문범 선수도 뭐 지금 점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연속 득점 나오기 시작하고 뭐 디펜스를 의도적으로 하든 약간의 운이 따라서 어려운 공이 가든 레펜 선수를 괴롭힌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뭐 완벽한 찬스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우선 한 점 들어가고 그 다음 공이 어떨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다음 배치에도 이적구 위치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충분히 옆돌리기가 가능한 상황이죠. 옆돌리기 각도 형성 나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한,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차분하게 연속해서 옆돌리기 돌리면서 자신만의 템포를 찾아가고 있는 에디 레펜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1적구를 반대쪽 코너 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 조금 네. 속도가 모자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지간해선 포지션 1적구 위치만큼은 생각대로 만드는 스타일인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건 약간은 또 긴장감을 가지고 샷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도 지금 배치가 빨간 공을 옆돌리기를 치려고 했을 때는 어렵지만 흰 공을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는 또 무난하게 서 있어요. 그렇죠. 흰 공을 치죠. 두께를 충분히 사용하고 회전력을 좀 넉넉하게 준 상황이어도 각도가 길게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잘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치 포인트. 이런 공은 이제 정말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옆돌리기 선택이 보이는 대로 딱 하는 것보다는 뒤돌려치기가 쉽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포지션을 능숙하게 하다 보면 옆돌리기가 잘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이 좋은 공을 놓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과연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자, 키스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 에디 레펜스의 네. 뒤로 돌려치기 이대로
잘 들어오면서 네.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 첫 번째 경기 에디 레펜스 선수가 허문범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었고 또 뭐 일부 투어에 대한 경험치가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봤지만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승리를 네. 거두었습니다. 실제 에디 레펜스 선수는 모르겠어요. 오늘 보여진 세 번째 세트에서 좀 긴장감도 있었고 약간의 공타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공들을 살펴보면 너무 잘 치는 선수죠.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시즌 첫 대회고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감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이 공은 정말 뭐 예술구다. 네. 네, 예술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이고 아, 지금 이 공도 네. 이 공 뭐 앞에가 약간 좀 잘리긴 했는데 한참 동안 바라보고 하다가 이쪽 길을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잡아낸 거죠. 아, 저 배치 저런 선택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많은 클릭 수, 가장 많은 뭐 좋아요 이런 걸 받은 샷을 한 선수에게 뭐 특별 시상을 준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레펜 선수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죠. 네. 네. 시즌 첫 번째 대회죠.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첫 번째 경기 에디 레펜스 선수가 세트스코어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64강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군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